자, 5번 문제 보자. 나는 독해에서 애니는 오리죠. 어떤 것이든 하겠다. 그 계약을 get 따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일리가 붙으면 그냥 강조야. 매우.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unlike다. unlike다. 에? 갑자기 왜 unlike 전치사를 써요? C번이 틀렸네요. unlikely라고 쓰세요. 그리고 형광펜칠 하세요. 아유, 형광펜칠 하세요. unlikely에다가. 됐 이하할 가능성이 낮다. 아, 이거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많네요. 또 올리고 갈게요. 예전에는 like를 쓸 거냐, unlike를 쓸 거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얘는 전치사죠. 얘는, 아, 우리 어휘어법에서 배웠죠? unlike. 그치? 허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죠. 형용사죠. 잘 들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all like. 됐죠?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틀렸죠? unlike는 서술용법이야. unlike 앞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 뒤에 명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be 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unlike잖아요. unlike는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unlike는 형용사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like로 써야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like를 쓸 거냐, unlike를 쓸 거냐는 너무나 많이 시험 문제 나온 거다. 됐죠? 요즘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내니까 못 푸는 사람이 없네요. 안 되겠다. 조금 발전을 시켜보자. 이번에는. likely는 뭐고? 일단 likely부터 조금 할게요. likely. 아, 요거 말고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likely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unlike 하고요. unlike 하고 likely는 뭐냐? unlikely는 뭐냐? 그렇게 쓸게요. 언라이클리는 얘는 뭐예요? 전치사죠. 무엇과 달리라는 전치사고요.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죠? 자, be likely. 자, it 요거 해볼게요. It is likely 다음에는 대절을 씁니다. 주어 동사를 써요. 가주어 진주어를 씁니다. 얘 형용사예요. 영어는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걸 너무나 싫어하니까 얘가 주어로 오죠. 그래서 is likely 다음에 얘가 투부정사로 바뀌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언을 붙이면,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죠. 요렇게 일단 쓰세요. 얘 대신에 뭐 be apt 써도 되고, prone 써도 되고, inclined 써도 되고, 그쵸? liable 써도 되고, 전부 다 똑같아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뭐 하기 쉽다 이래도 되는데, 저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unlikely, likely 형용사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like 하고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 likely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 얘는 전치사고 얘는 형용사라고. 됐죠? 예전에는 like와 unlike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고 지겹도록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나 이거로 낸단 말이야. 됐죠? 선생님, 질문이요. 아, 질문이 하나 들어오네요. likely. 구사로도 쓰이잖아요. 질문 잘했어요. likely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가능한, 쉬운 이런 뜻이 있어요. 부사로도 쓰입니다. 아마도.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는 will be likely. 잘 보세요. will be likely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여기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번째, 주어는 will most likely to 부정사. 여기 밑줄이 꺼져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여기다가 most까지 써볼게요. most. 아, 여기 어디 지우개 나와라. 여기다 most까지 써볼게요. most. 아야. most. 아야. most. most 강조로 쓰였겠죠? likely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형광펜 칠해보세요. likely. likely. 자, 밑줄 친게 맞나 틀리나 봅시다. likely는 뭐예요?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미래성이잖아. 미래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이잖아요. 또 미래를 쓰면은 중복이 되잖아요. 영어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is 써야 됐죠. 이때 라이클리는 형용사 이렇게 쓰세요. 여기는 뭐야? 부사. 부사. 그럼 여기는 뭐예요?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는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be most likely to 부정사나 will most likely 동사 원형이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야. 됐죠? 해석은 똑같아요. 독해할 때잘 나오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likely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쓰이는 경우가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거 달달 외우세요. 해석은 똑같아요. 뭐말 가능성이 높다. likely 부사로 쓰이면 아마도 얘는 가능한, 쉬운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알았죠? likely는 뭐말 가능성이 높다. be likely to 부정사. 이실 주어면 대절을 받고요.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쓴거 패턴만 좀 익혀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5번 문제죠? 5번 문제를 보면 자, unlike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likely를 써야겠죠? 이제 likely. 요거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 영어가 너무나 싫어하니까 my perm. 아이고. my 회사는 is un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죠. 낮다죠. getting. 그 계약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쓴단 말이에요.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는 대절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